예, 안녕하세요. 두방생들 DC입니다. 앞에 노준호 학생이 질문을 두 개나 올렸네. 프로파일이 안 잡힌다고. 프로파일이 안 잡힌다는 말이고. 이거는 리브 필렛 값을 넣는데 저기서 끊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얇은 선? 템나사 일반 구멍은 딱 보면 알지. 그걸 왜 모르지? 볼트 체결되어 있으면 자립하게 된거 커버했고 빼고 당연히 그건 템나사지. 볼트가 들어가 있잖아. 고정핀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일반 구멍이죠. 고정핀은 그냥 여러분 핀이고 템나사는 볼트잖아. 볼트는 스레드가 있죠. 피치 값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도면에 보면 두 줄로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일반 구멍이고 당연히 끝에 둘 다 뾰족한 건 마찬가지예요. 가공할 때 가공이 되니까 당연히 둘 다 뾰족한 거고 템나사는 여기서 이렇게 돼서 한 줄로 더 있다고. 이게 뭐냐면 피치값 표시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거 딱 보면 알잖아. 그건 모를 수가 있나. 그게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 분명히 얘네들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거든요. 안 되는 데는 뭔가 잘못한 거야. 이유가 있어요. 같은 노시 집안으로서 잘해야겠지. 이건 왜 켜놨니 건데 가시성을 왜 켜놨어 필요도 없는 거. 이거 같은데 이게 안 잡힌다고. 자, 안 잡히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가시성 잡힐 거고 요거나 스케치. 왜 안 잡힐까? 여기 이어놓지도 않고 안 잡힌다면 안 잡히지. 당연히 마켓에서 잡히는데 늘려주던가 연장으로. 이래놓고 맨날 애들 안 된다니까. 막 잡히잖아 전체. 양쪽으로 해야 돼요. 양쪽 전부 다 됐죠. 이래서 돌리면 돼요.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 뭘 잘못했겠지. 뭘 잘못했으면 좀 찾아봐 자기가 스케치한 거 찾아본 다음에 질문하든가. 그 다음에 본체군요. 본체 얘가 필레가 두 번으로 나눠서 들어간다고. 어디가 나눠서 들어가니? 여기구나.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좀 뭐가 지네. 왜 이래 되지? 여기 선이 생겼네. 뭐 안 될 때는 무조건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면 확실히 표가 나요. 이쪽에 선이 왜 생겼니? 왜 생겼을까? 리브라였네? 리브, 미러 평면. 생기네. 저기 생기면 안 되는데. 그럼 리브를 뭐 잘못했겠지? 뭐 리브를 뭐 잘못했겠죠. 지운 다음에 다시 해볼게. 찾는 게 더 오래 걸린다. 스케치만 놔두고. 이 스케치가 이래 돼 있으면, 되나? 얘네들은 다 구성으로 바꿔줘야지. 필요없는 선들은 다 구성으로 바꿔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저기랑 맞을 수가 없을걸, 아마. 움직이지 않나? 이 구축 조건. 안 들어가 있지. 형상 투영해주고. 일치로 정확하게 주던가 이렇게. 잠시만 스케치가 어디가. 나왔구나 내가. 여기랑 형상 좀 해야겠네.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다 고정으로. 얘가 안 움직여야겠죠. 됐네. 그 다음에 리브. 자, 그 다음에 리브 누른 다음에 아무거나 누르다 보면 알아서 돼요 여러분. 리브는 뭐 아무거나 누른데 그러면 알아서 돼. 리브는 안되면 그냥 웬만하면 쓰지 마요 여러분. 그냥 스케치하는 게 더 빨라요 이거 솔직히.
되면 쓰고 안 되면 안 쓰지 말고. 미모 강사 많아요 유튜브에 보면. 12 맞죠? 됐나? 그다음 다시 볼까? 리브 미러 평면은 이쪽으로 확인. 자, 선 안 생기잖아. 그럼 뭐 리브일 때 뭐 잘못했겠지. 내가 저걸 일일이 다 찾을 수가 없어. 넣을 때는 말했지만 가로부터 아니지 아니지 세로부터 넣어야 돼요. 세로부터 넣어주고 나중에 한 방에 돌리면 돼요. 그 다음에 한 번에 돌아가겠지. 얘랑 얘랑 주문 제품이니까 다 필드 값이 들어가야겠지. 얘랑 확인하면 이렇게 예쁘게 다 필렛 값이 들어가죠. 요 구멍이 왜 이래 작니? 구멍이 이렇게 안 적을 건데. 자, 아시겠죠? 주문하기 전에 안 되면 다시 해봐 지우고. 다시 한 다음에 해.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물어봐요. 이런 거는 안 되는데 분명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서 안 된다고 막 아무 질문이나 다 올리지 말고. 아시겠죠? 자. 우측 단에 보면 여러분 구독 버튼이나 홈페이지 가입분들 세가 많이 카드를 주고 모르는 거는 카페 게시판이나 지식에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들 했습니다.